여러분, 저는 지금 3일째 펀님이랑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라운드했던 곳 클럽 오브 코스모스 캐롤라이나에서 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약간 오프닝을 못 찍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틀 동안 와플하우스에서 너무 똑같은 걸 먹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맥도날드 넘버 2를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오늘 아침에 바로 후딱 치고 이제 퍼팅 연습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아침에 원한 파우치 안고 나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몸 아픈 것 치고는 버디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못 먹었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예스 오픈이라니. 사실 상금이 올해 늘어나가지고 진짜 욕심이 많은데 안 돼요. 다 마찬가지겠죠. 상금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는 대회니까 아무래도. 오늘도 연습을 오늘은 좀 더운 것 같아. 지금 이틀보다. 그래서 아주 시원한 샤랄라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아마추어 같은 느낌으로. 옷이 이뻐요. 기분이 좋아. PPL 아닌데 제가 제 돈 주고 샀습니다. 프로님이 저 US오픈뿐만 아니라 어느 대회에서 우승하면 선물 사주신다고 했어요. 비싼 것도 괜찮아요? 제 능력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10만원짜리.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저는 아침에 이거 가지고 먹을 거예요. I'm a fresh one ready to start for. 스위치. 네. 한번 믿고 먹어보는. 아, 뭐야 이거? 네. 그래서 이거. Here I am, qualifier of the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음식도 맛있고. 이거 맛집인 것 같아. 자, 연습 3일차. 저희는 지금 저녁을 프로님이랑 같이 먹고 프로님 호텔 앞에 작은 퍼팅, 미니 퍼팅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2년 만에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0년도에 프로님과 저랑 샌디에고에서 퍼팅그린 내기하고 제가 이겨가지고 스타벅스를 얻어먹었던 거. 정확히 리벤지. 정확히 젖은 겁니다. 프로님 진짜 열심히 치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하러 갑니다. 네, 결과는 일단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너무 제가 이기기 너무 좋은 날씨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스타벅스 내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님 몇 홀 갈 거예요? 아, 편하신 대로 가세요. 아, 프로님이 지셨으니까 프로님한테 맞춰드려야죠. 6홀? 6홀? 짧고 굵게. 6홀. 6홀? 집중력을 최단 시간에 뽑아서 스타벅스 먹는 거에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와. 벤티로 먹어요.